오늘도 분홍색으로 또 싹 네. 차려입고 오셨네요. 네. 그 지난번에는 네. 파란색이었고. 파란색이요. 네. 네. 뭐 이렇게 특정 정당 오늘은 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의상은 아니죠. 네, 오늘 날씨가 좀 좋기 때문에 네. 좀 화사하게. 자, 핑크 좋다 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어쨌든 네. 반응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 네,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도의회 시선이 좀 집중됐던 시기였습니다. 네. 송악산 개발 그리고 대정 해상풍력 사업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관심을 좀 불러 모았고요. 각 상임위에 이제 주요 현안이 몰리다 보니까 도의회 정문 앞은 어촌계 해녀분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시민 단체 등 연일 찬반 집회로 야단법석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자, 일단 송악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네. 일단 뭐 부동의가 됐죠. 네. 그 정확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심의 과정인데요. 사실 그 도민사회와 환경 단체의 좀 반발도 좀 크고 사업 백지화 목소리가 커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심의 과정에서 환경도시위에서 격론이 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결국 최종 부동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정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뭐 야구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이런 뭐 유명한 말도 있고 또 드라마는 또 반전이 있어야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이 도의회 본의에서 펼쳐졌는데요. 바로 대정 해상풍력 사업 소식입니다. 네, 아마 이 뉴스를 접해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해녀들은 일단 조업에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네. 입장이었고 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남방 큰 돌고래 네. 서식지가 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정 앞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갈등이 있었던 이제 대정 해상풍력 조성 사업이 지난 28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본회의 전 단계인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2011년부터 대정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을 하겠다 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자초가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동의 기준을 마련할 것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통과가 돼버린 거죠. 네. 통과가 돼버리니까 대정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뒤집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42명 중 찬성이 16명. 반대가 2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 찍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오는데 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 본회의에서 보통 통과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엎어지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개별에 앞서서 지역구 의원인 양봉우 의원의 호소가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창욱 의원이 고인이 되면서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졌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 의원은 이제 이사진행 발행에서 고 허창욱 의원의 그동안의 노고와 신념을 언급하면서 이제 해상풍력 발전이 통과될 경우 대정 지역은 강정보다 더한 갈등 지역이 될 것이라며 부결 처리를 좀 호소를 했습니다. 네. 네. 양병우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아,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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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엇보다 대정 주민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결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 대정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좀 펼쳐 오신 주민 한 분이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모리의 이정옥 씨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정읍이 고향이고요. 예, 37년 만에 귀향을 한 하모산리 주민 이정옥입니다. 네. 네. 이번에 최종 부결이 되어서 이제 결과 발표가 됐는데 그 주민들의 네. 반응은 어떤가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찬성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극소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이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네. 이 대정 해상풍력이 8년 동안 행정당국과 그 사업자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인 식이었던 정책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그 주민의 어떤 기본 생활권 침해, 그다음에 주민의 생계를 침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고래가 사는 그런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대정읍 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이제 주민의 네. 의사를 이렇게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네네. 잘 모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 풍력발전이라는 게 친환경 에너지 아니냐 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걸 반대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는 하지만 현재 우리 대정읍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족하지 않은 전력을 굳이 사업주의 어떤 수익을 채워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력이 충분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제주도에서 필요한 그 전력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귀한 말씀 통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상풍력사업 반대운동을 펼쳐오셨던 우리 이정옥 씨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이게 찬성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만약에 저희와 전화 인터뷰를 원하시면 또 저희 네.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그분들과도 또 언제든지 또 인터뷰 전화 연결할 수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자, 두 분 혹시 비양도 가보셨습니까? 아, 비양도. 네. 비양도 천년의 섬. 네. 저는 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참 예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네. 보말죽 뭐 이런 것도 맛있고. 그렇죠. 유명하죠. 예, 네. 낚시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런데 벼랑간 조용했던 섬마을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바로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을 두고 벌이는 갈등입니다.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도항선 네. 갈등. 예.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1, 2 도항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뭐 좀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얘기는 네.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네. 원래 그 비양도의 마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도항선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마을 주민 60가구 중 53가구가 참여해서 이 도항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당시 마을 어르신들 용돈이나 벌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나머지 마을 7가구가 모여서 제2도항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갈등이 네.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기존의 제1도항선은 제2도항선의 출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렇죠. 지난 6일에는 제1도항선 소속 해녀들이 상대 측 배의 비양도 진입을 막기 위해서 바닷속에서 인간띠를 아. 만드는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섬 주민들끼리 이게 주민 갈등이 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네. 건데 행정 차원에서 중재 노력을 했을 거 아닌가요? 네, 갈등이 네. 이제 지속이 되자 제주시에서는 3차례 이제 면담을 가지고 중재에 좀 나섰습니다. 네. 뭐 근데 잘 풀리지는 않아서 급기야 제주시에서는 4월 30일 즉 오늘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두 배를 다 허가를 취소하고 내일 5월 1일부터 행정선을 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행정선 취항을 위한 이 테스트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거 주민들의 갈등이 제일 걱정인데 말이죠. 네. 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통화를 다 해봤는데 이건 사건의 재구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대본을 써왔거든요. 네. 김성웅 씨하고 저하고. 이거 재구성. 네. 재구성. 네. 이걸 좀 그럼 해야, 역할을 예,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1도항선은 이제 김성웅 씨가 하고 예, 제2도항선 사측은 제가 네, 김영찬 예, 씨가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이 대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갑자기 이것도 자 레디 큐. 2도항. 너 어제도 500명 넘게 관광객 막 들어오는 좋게 하이. 너넨 막 배 띄우니까 이거 지금 돈 벌었지만 우리는 운항정지 먹어보니까 혼달 동안 지금 일도 못하고 직원들은 다 유급 휴가 가고 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다 지금. 아, 괜한 해녀들까지 바다에 들어온 거 우리 뭐 우리 배 못 들어오게 한 경된 거 아니고, 우린 뭐 어떤 기분이 좋음일 건게. 아니, 너네 말이야, 우리가 그냥 그때 허캐를 때 고치해줄 될걸 말이지. 그 주소도 하신 아이들까지도 막 다 못하당 너네가 이도항을 뛰어오니까 이게 영된 거 아니냐고. 아이고 뭔 소리 임수. 아 우리 떨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여기 집어시면 뭐 비양도 주민 아니고, 대한민국에 집어시면 우리 국민 아니라. 저 아니잖아요. 저 말로 하는 거 보지. 너 걔. 저 시에선 두 개 다 취소해볼 텐데 그럼 어떨 거입니까? 소송이나 취하십사게. 취하? 취하? 그건 나 하고 싶어도 이게 또 마을 그 의견을 다 모아야 되는 그게 그저
쉽지가 않다. 게 쉽지가 않아요. 뭔 소리입니까? 경찰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소송 취해야 될 텐데 무슨 꿍꿍이를 지금. 영원이가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너는. 아이고 저기 우리 저기 시장님 암수다게 지금. 아이고 그만둘 썩 썩에. 이게 뭐라고 어디 시장. 그 마을 사람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 시장 목소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아 오늘까지 화해 안 하면 우리 그냥 행정선 띄우쿠다. 예, 네. 이해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예. 상황을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했지만 실제 네.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 이제 갈등의 골은 아주 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까지도 양측 대표들과 이제 제주시가 삼자 대면하면서 네.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 그렇죠. 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어쨌든 뭐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의 뭐 이익도 중요하고 의견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다 같은 마을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서로 원만하게 또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잠깐 연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직원 보시는 연기 안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네. 지금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잠깐만요. 제주도 사투리 잘한다. 네. 네. TV미님. 네. 자 홍은기님은 좋게 좋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럼요. 잘 해결돼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름 불러 김희주! 네,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또 서로 소통하는 또 재미지 않습니까? 네, 김희주님 생방송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싸우고 계세요, 지금. 자, 우리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요. 우리가 또 스님 한 분과 좀 연결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그 풍경은 좀 어떤지 관음사의 총무국장이신 네. 응진 스님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관음사 네. 총무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오늘 사찰의 예. 풍경은 어떻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올해는 전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불교계도 이제 예전과 같은 이제 봉축 행사를 치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입제일로 하고 네. 다음 달 윤 4월 초파일을 휴양일로 해가지고 아. 예, 한 달 동안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이번 사태로 숨진 이들의 극락 왕생을 위한 한 달 기도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예전처럼 이제 많은 사부대중이 함께 하지는 못하고 네.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한 달 기도의 간단한 입제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네.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네. 또 희망의 메시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그 또 예년과는 다르게 더욱 좀 뜻깊은 의미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제 고통받는 원인과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연기법, 즉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 금생에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 이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코로나 사태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과거 전생의 공동 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 기회를 오히려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극락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관음사 총무국장이신 네. 응진 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맞아서 네.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럼요. 예. 끌어안고 또 이런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네. 또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같이 네.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김영철 씨, 아이고 네. 졸고 있었네요. 자, 네. 아 졸문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댓글 네.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더 있죠, 이제 소식이요. 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두 분 면세점 혹시 자주 이용하십니까? 아 구경 엄청나게 다니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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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얘기를 네. 좀 해야 되는데 면세점. 이제 서울 30일 그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던 제주관광공사 신의 면세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아. 운영이 네. 이제 여의치 않았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인
네, 새로운 세계에서 연동의 새 면세점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해서 도민사회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세계. 네, 네, 네. 네. 새로운 세계가 막 얘기해도 됩니까? 아,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네. 근데 그래? 이 면세점은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나 뭐 중국 네. 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또 필요하신 거고 네. 네. 제주도의 어떤 그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제 면세점 이제 대기업 배만 불러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해질 것 예상되고 있어요. 교통 혼란도 당연히 네. 생기겠죠. 그렇죠. 예. 이제 뭐 이미 저 신제주 쪽에 이제 땡라 면세점, 롯땡 면세점 네. 네. 이 두 군데가 이미 있는데 네, 네. 이제 또 하나가 생기는 건데 여기가 그렇죠. 연동에 있는 그 땡라 면세점의 두 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규모가 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혼잡은 정말 불가피한 건데 그렇죠. 또 딴 데 가서 써야 될 돈을 면세점에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인근 영세 상인들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 뭐 상생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절차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이 대기업은 면세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서울의 한 교육재단 명의로 제주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우회 진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네. 우회 논란, 우회 진출 아니냐? 근데 그 신세계 측은 아니다. 네. 아니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전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이제 도민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원희룡 도지사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면세점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그렇죠. 네. 밝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면세점 사업은 대기업에서 봤을 때 일단 돈이 되어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잖아요. 지금 뭐 일시적으로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어서 매출이 좀 급감하긴 했지만 면세점 사업은 해마다 성장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따이공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아주 크더라고요. 제가 좀 지인을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분의 습성들을. 예, 예. 아, 지인 중에 따이공이 있습니까? 건너. 김혁찬 씨가 발이 컸네 넓어요. 예. 예.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건너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상으로 예, 예, 보시겠지만 예, 예. 이렇게 줄을 쫙 씁니다. 잘 나가는 분들은 이야.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알바로 씁니다. 아. 대기 알바. 줄만 서고 네, 줄만 서주고 그리고 물건을 빨리 사야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에는 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시내 이제 저희 화장품이나 예, 보세 예. 옷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옷들을 또 사러 다니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나 몇 번째 남았다. 그러면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뭐 미리 주문을 받아서 네. 대신 구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그 물건을 현장에서 구입을 합니다. 면세점 현장에서 그렇죠. 실시간으로 예. 보여주고 예. 거기서 바로 아이템을 그렇죠. 선택해서 예. 계산을 하고 그렇죠. 구매를 한다. 가져간다. 오. 그래서 이분들의 장점이 안 그러게 되면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면 트렁크 가방을 좀 많이 들고 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지 않고 가볍게 온답니다. 아. 가볍게 와서 물건을 산 만큼 그치. 맞는 트렁크를 사서 다시 갖고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그 트렁크를 또 중고로 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제주 그러니까 면세점이 제주에도 있고 사실 인천에도 있고 있죠. 서울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보통 어디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60대 40으로 좀 나뉜다고 보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사증 제도. 네. 예, 이거를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럼 60이 제주인 건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데 벌이가 괜찮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쭤보니까 네. 약간 머뭇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네.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요? 예. 지금 면세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면세점 생기는 게 과연 그렇죠. 영세 상인들은 힘들게 하고 대기업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지역에 이런 돈이 현금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만 이제 몰리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정작 제주 경제에는 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도 많잖아요. 식사는 바쁘니까 네. 가볍게 이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그리고 아니, 또 식당들도 뭐 중국인이 네. 직접 만든 식당들이 뭐 되는 그렇게 그렇죠.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면세점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따이공만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혁자 씨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